1928년 경주 황복사터에서 12 지신상이 나왔는데 90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부근에 왕릉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성립문화재연구원이 추가 연구 조사를 통해 90여 년 논란을 잠재울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정병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황복사지 12지지상과 부근 추정 왕릉터에 대한 가장 최근까지 고고학계의 해석은 추정 왕릉터의 석재들, 즉 효성왕 가묘로 쓰인 호석의 탱석에서 떼어낸 12지지상을 황복사 금당지 건물 기단에 재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립문화재연구원의 추가 연구에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황복사터 부근 추정 왕릉은 호석으로 볼 때 그 규모가 직경 22m, 둘레 69m인데 금당지 건물 기단에 12지지상이 호석 탱석일 경우 이보다 훨씬 작아서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추정 왕릉의 12지지상이 붙어있던 탱석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대신 문무왕을 화장했다고 전해지는 인근 능지탑에 무장을 한 12지지상이 황복사터 추정 왕릉지 호석의 탱석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기를 맞춰봤을 때 완전히 일치합니다. 또한 능지탑의 무복 12지지상은 사천왕상 등의 복장을 한 것과 부조의 양감 등이 황복사터 호석 주인으로 추정되는 효성왕의 동생으로 대를 이은 경덕왕릉의 호석과 거의 일치해 시기적으로도 같습니다. 특히 경덕왕릉의 호석 갑석 결부 방식과 황복사터 추정 왕릉지 호석 갑석 결부 방식이 같고 크기와 조각기법, 치석 방법 또한 일치해 황복사터 추정 왕릉 호석이 통유신라 후기에 떼어져 능지탑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무목상 12지 왕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덕왕릉의 그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그 결구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효성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복사터 추정 왕릉 호석 7개와 능지탑 무복 12진상 8개에 대해 실체 현미경 관찰, 편광 현미경 관찰, 엑스선 회질 분석과 엑스선 형광 분석 등 석재 재질 분석을 했는데 소량의 흑음모를 함유한 흑음모 황황암과 흑음모 등 유색 광물의 함량이 적은 규장질 황황암으로 거의 유사했습니다. 뭐 일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 조사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건데 그걸로 봤을 때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돌이라고 하는 게. 1928년 황복사터 12진상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추정 왕릉지를 놓고 신문 왕릉이다, 민회 왕릉이다, 왕비릉이다 등 다양한 추정만 계속되어 왔는데 90여 년 만에 효성왕의 가묘만 있고 이 가묘의 호석에서 떼어낸 12진상이 능지탑에 재사용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황복사터의 건물 기단에 쓰인 평복 12진상이 별개의 것이라는 것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TBC 정경훈입니다.